가사의 고백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나 의지하는 것들 나 의지하는 것들 바라는 그 모든 소망 꿈꿔왔던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계획 세상이 주는 약속 피할 수 없는 것들
Thank you.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당신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뒷분하고도 하이파이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새 아침에 희망 대신
기억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매 시간 매 순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성의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you
높이 들고 내 믿음대로 왠지 오늘 이날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믿음 내 가진 작고 작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통해 일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앞에서 두 손을 내며 올려드리겠습니까? 주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결코 요동하지 않는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의 믿음을 오직 그 반석 위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지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네, 오늘은 이제 5월의 청춘연애 두 번째 시간으로 황홀한 데이트, 쓰라린 헤어짐, 제목을 이렇게 들었던 한 3팀의 형제가 냉탕 갔다 온탕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오늘은 지난주의 내용을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은 데이트와 관련해서 또 다섯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데이트가 뭐냐, 그리고 데이트의 실전 비법 굉장히 많지만 정말 이거 안 하면 우리 형제들 정말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것만 몇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트를 하면 싸우잖아요, 그죠? 예,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싸운 뒤에는 우리 뭐 합니까? 예, 화해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시련의 아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같이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데이트라고 하는 이슈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비성경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결혼은 복음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석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위대한 결혼의 의미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남녀의 모습을 데이트라고 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데이트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는 이 성경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배우고 노력하고 감내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녀에 대해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한번. 자매들은 어떠세요? 자매들은 형제들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십니까? 여러분, 데이트하기 전에 형제 자매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거의 암기하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싶고, 사실은 이 이마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강사가 오셔서 이마고를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저는 야매로 형제와 자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것들, 형제들은 뭐가 있습니까? 화장 도구들. 자매들은요? 공구들. 제가 아내에게 벤치 달라 그랬더니 니빠를 갖고 왔어요. 자매들은 지금 웃지 않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길을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뭘 보고 찾습니까? 지도 보고 찾아요. 근데 자매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물어봐요. 형제들은 이게 가오가 있어가지고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시간 늦게 오죠. 이성을 관찰할 때도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대놓고 쳐다보고 평가해요. 예쁘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매들은 관심 있는 이 형제들을 이성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굉장히 뭐 오빠 사귈래? 뭐 이러는 자매는 없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매죠.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상대를 살핍니다. 여러분,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교회에서 만났을 때 형제들은요 개의치 않고 우와 패션 감각 죽이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매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오늘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되게 다르죠, 그죠? 헤어스타일도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돈으로 확 바꿉니다. 자매들은 굉장히 많은 돈으로 그대로예요. 제가 볼 땐 그대로입니다. 행동할 때도 형제들은 21살 때 18살처럼 보이면서 14살처럼 행동을 하죠. 자매들은 14살 때 18처럼 보이고 21살처럼 행동한다 그럽니다. 받는 자극도 어때요? 형제들은 어디에 자극을 받죠? 시각적으로, 그죠? 오늘 우리 라엘, 나오미 자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형제들은 그냥 일단 은혜를 받아요. 시각적인 거죠. 촉각적인 것도 후각에 대해서도 자매 이 형제들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간당할 위기에 있을 때 자매들이 어떤 호신술을 익히고 이런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르칠 때는 막 이렇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청년 예배니까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막 토하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렇게 실제로 가르칩니다. 자매들은 어떤 자극에 대단히 민감합니까? 촉각, 청각, 분위기, 행동, 언어, 인격 전부 다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르구나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학습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결혼의 환상을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만남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의 환상을 깨야 합니다. 어떤 환상들이 있을까요? 결혼을 하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봤더니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또 나의 모든 면을 결혼만 해주면 이해해 줄 것이고 다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배우자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는 어벤져스가 아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나의 생각을 나만 생각해주고 돌보아주고 내 의견만 따라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생길 것이고 외롭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혼은 개인의 고통과 고독을 제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데도 행복이라고 하는데 딱 목적 설정을 해두니까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는 더 나아질 것이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연애 이상의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환상, 남녀에 대한 환상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데이트할 때 굉장히 마음의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데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가 뭡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는 거. 그 다음 날에는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데이트는 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정관계를 잘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발전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 어렵죠. 지난주 강의에는 그 앞에 것도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친밀감을 나눌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멘트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데이트가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트의 두 번째 큰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와 그 사람 관계에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트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준비되지 않은 데이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감정의 현혹이 되어서 영적인 분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좋은 선택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데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저 오빠를 혹은 저 자매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상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체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외로우니까 나는 형제가 있어야 돼, 외로우니까 나는 자매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패턴으로 계속 데이트가 이어졌다면 여러분들 아직 데이트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싱글일 때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결혼이 준비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트는 친밀하게 만들지만요, 데이트만으로는 헌신되게 하지 못해요. 헌신은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헌신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헌신하지 못하는, 헌신되지 못한 사랑은요, 어디로 결국 귀착하게 되는가 하면 감정적 사랑 또 육체적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감정적 사랑, 육체적 사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육체적 친밀감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또 어떤 육체적인 어떤 친밀감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너무 빨리 서로 갖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이 해가 되어서 진정한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이트를 할 때 기본적인 내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상적인 왕자님, 공주님은 없다. 아멘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백마 탄 왕자는 말 타다 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형제들, 숲속에 잠자는 공주는 아직도 잠자고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데이트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싱글의 시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 미래를 연습하도록, 그래서 충분히 풍성히 누리도록,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싱글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데 쓰지 않고 막 데이트하고 싶어서 안달난 남자 사람, 여자 사람으로 살면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 줄 게 없는 거예요. 늘 바닥을 긁게 되는 것이죠. 데이트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또 매력이 아니라 헌신이 친밀감으로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데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막 데이트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매력은 이 친밀감으로 가는 문이 아니에요. 헌신이 친밀감으로 가는 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데이트의 기본 내공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하지 않은 상대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주종 간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바운데리 안에서 에베소서는 설명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의 바운데리 안에서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적용점이 부부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따져보면 모든 관계는 성령 충만이라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의 바운더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이 인생이 쫑난 경우가 많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이것 때문에 필 꽂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심취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눈에 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데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데이트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하게 될 때는 여러분 가타부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굴복되어져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치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급속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의 인생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공부시키는 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들어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심지어 솔로몬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또 시대 정신을 따라서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혹시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합리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하실 게 있어요. 결혼은 전도의 도구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결혼은 전도의 도구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결혼해서 전도할 생각은 합리화일 뿐이지 그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랑 데이트는 달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데이트는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지만 그런 형제랑 그런 자매랑 교제하고 있다면 오늘 헤어져 뭐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은 하나됨의 상징이지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트와 관련해서 좋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으세요? 형제들, 특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면요, 밥 잘 사주는 좀 안 이쁜 누나? 아니면 밥도 안 사주고 안 이쁜 누나? 뭐 어떤 분하고 데이트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보통 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랑 데이트를 하죠. 정말 싫어 죽겠는데 여러분 데이트를 이어나가는 이상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고픈 사람이든지 아니면 약간 아직 뭔가 이렇게 좀 그냥 뭐 예비군 훈련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든지 뭐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데이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혹시 데이트가 여러분들은 지나친 종교 활동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데이트한다고 만나놓고 큐티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오늘은 감림산에서 볼까? 오늘은 가나안?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 활동이지 데이트가 아닙니다. 데이트는 데이트답게 하셔야 돼요. 특히 목자들, 교회에서 광신적으로 섬기는 분들. 여러분 데이트는 데이트답게 해야 되는데, 뭐 그 데이트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항상 데이트는 계획이 되어야 돼요. 보고 싶으니까 오늘 왜 그냥 보고 싶으니까 계속 만나는 그런 이 패턴의 데이트가 반복되면 실수하기 쉽고 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랑 상관없이, 의도랑 상관없이 그래요. 그래서 데이트는 항상 가능하면 형제가 이 플랜을 짜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이제 이 데이트하는 형제가 오늘 만나고 싶어, 아니면 뭐 그것도 딱 일주일에 어느 날을 딱 만나도록 데이트를 딱 정해놔야지 시도 때도 없이 만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날 때는 항상 자매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계획이 뭐야?
치조해야 돼요. What? How? 뭐 이렇게 계속 치조를 하면서 이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도덕적으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존경심이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니까 너에게만 줄 수 있는 것 내가 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너무 소중하니까 아끼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니까 전부 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소유이고 감정의 충족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오늘 말씀 어땠어?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또 진실한 애정과 열정이 있는가를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할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형제들에게는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하는 이 열정의 이유가 자랑스러운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혹시 섹시해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섹시함은 데이트의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외워야 돼요. 고운 것도 헛것이요.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짓되십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당신 헛되시군요. 이게 축복인지 저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외모가 주는 것에 여러분 데이트의 이유, 사랑하고 이 연애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 자매에게 내가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능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면 팁을 드리면 비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비밀은 있어요, 없어요? 남녀 간의 연애는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어폐가 있는 말이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은 없어요. 비밀로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면서 주례를 하고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려고 아예 주말에는 데이트도 하지 않고 하면서 공동체를 먼저 섬기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동체원들이 이들을 품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줘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풀리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뭐 나 오빠랑 사겨, 오늘 뭐 자기 단톡방에다가 막 다 올리는 거예요. 오빠 오늘 생일이니까 한 문자씩 뭐 이러면서 막 한다면요, 이렇게 막 하면요 굉장히 좋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제가 자세히 봤더니 다들 잘 됐더라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 하고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정말 축하해가 아니라 풀리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축하해, 밥은 어디서 먹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데이트의 실전 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강의니까, 5월이니까 제가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뭐 저는 뭐 그 정도 수준 이상입니다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형제들에게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형제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자기가 터프하고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단과 리더하는 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오더하는 거예요. 뭐 가져와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게 굉장히 터프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막 라면 펄펄 끓는 거 원샷하고 막 가슴에 털 다 보여주고 이러면 굉장히 이 형제 나에게 막 매력에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자매들은 지저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자매들이 싫어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우유부단함이래요. 우유부단함. 그런데 형제들은 이 우유부단함은 조금 괜찮은데 이 리더하는 부분을 명령하는 거랑 헷갈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자, 자매가 이렇게 질문해서 오늘 뭐 먹지?
자,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이제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설정한 대화는 이렇습니다. 형제는 모르겠어, 뭐 먹을래? 자매가 조금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러고 말을 끊죠. 그 다음에 이제 자매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뭐 먹을지 고르지도 못하고 고르지도 않는 형제에게 화가 나죠. 자매는 형제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아무런 준비도 해오지 않는 형제 때문에 이제 살살 짜증이 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하면 몰라, 뭐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집에 가서 헤어져, 뭐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이런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오늘 뭐 먹지? 라고 자매가 질문했을 때 형제가 오늘은 초밥. 그러면 자매가 초밥? 오늘은 별론데 다른 거 먹자. 이런 대화가 이어졌을 때 자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나요? 형제들 지금 받아 적고 있습니까? 자매는 원래 초밥을 먹고 싶었어요 오늘.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초밥 그랬기 때문에 이 형제에게 실망합니다. 자매는 이 형제가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남자들은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자매예요. 그게 자매라고요. 여러분 이건 남자다움이 아니고요,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자, 이런 대화로 한번 바꿔보죠. 오늘 뭐 먹지? 라고 자매가 했을 때 형제가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서울말 쓰면 더 좋겠죠. 뭐 먹을래? 뭐 이러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의 손길은 어때? 여기서 엄마의 손길은 이제 맘스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엄마의 손길도 좋은데 오늘은 빵의 왕이 어떨까? 버거킹이죠. 그래 그러면 빵의 왕 좋아. 뭐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자매는 비로소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자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주는 센스, 적고 있습니까? 권하는 재치, 그리고 받아주는 노력. 이쯤 되면 이게 뭔 것 같아요? 데이트 비법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엄마의 손길을 권했지만 자매가 빵의 왕을 더 선택했다면 과감 없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엄마의 손과 빵의 왕의 대결로 보면 막 이렇게 막 저 자매 왜 저러지? 막 이런 고민에 빠진 형제들이 있다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자매들에게 형제들이 리더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러나 자신의 자매에게는 리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들만 따라서 합시다. 물어보고, 단디하세요. 물어보고, 권하고, 받아주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형제들 두 사람 짝을 짓고 못 따라하거든 바로 뺨 때리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보고 권하고 받아주자. 한 번 더. 시작. 물어보고 권하고 받아주자. 네. 나갈 때 교육자들 문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제대로 읊고 나가는 형제들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을 위한 몇 가지 팁들이 더 있습니다. 형제들은 데이트할 때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를 계획하는데 그러지 말고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의 이미지에 속지 마십시오. 자매의 이미지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에 가보십시오. 강남의 언니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미지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나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나 어때라고 물어보면 이쁘다. 근데 이거를 나 어때? 이쁘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행동을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써야 돼. 잠깐 생각해보고 뭐 어떤 물건을 골랐을 때는 나 어때? 라고 물어보면 돌아볼래? 뭐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해야지. 전 이건 학습이 된 거지 제 아내가 오면 막 뛰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니나 잘해 뭐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아내가 상담이 있기 때문에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하다가 이쁘다 해야지 이거 어때? 그러면 아저씨 이거 주세요 뭐 이러면서 결제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쇼핑을 할 때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전부 대답은 뭡니까? 형제들 외쳐봅시다. 뭐라고요? 답이? 이쁘다!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왜냐하면요 자매들은 어차피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고르는 물건에 대해서 형제들의 의견을 감히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형제들은 상처만 받을 것입니다. 가끔 그리고 자매들의 뒷말을 따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공감이에요. 공감을 원하지 논리 정연한 말의 구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형제들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책에서 배우시고 이제 자매들에게 자매들이 좀 쉽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매들은 특별히 형제들의 빈말과 진담을 구분하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자매들은 보통 언니 머리 어디서 했어? 아,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꽤 자주 해요. 예, 쉬워요. 그런데 형제들은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합니까? 언제 오빠랑 밥 한번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잘 해요. 이 말에 많은 자매들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오빠가 나랑 언제 차 한잔 먹자 그랬어? 오빠가 언제 나랑 밥 먹자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 오지도 않을 언제를 기다리다가 세상의 모든 오빠들을 증오하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비 오는 날 커피숍에 앉아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이게 왜 빈말일까요? 자매들은 보통 만날 때 암묵적으로 더치페이가 원칙으로 있대요. 경제적인 어떤 그 자매들의 그 성품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그런데 형제들은 이 더치페이가 불편합니다. 뭐 경제력이라든지 뭐 또 쪼잔하다 이렇게 느끼는 어떤 자존심 뭐 소위 말하는 정서적 후가시 같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더치페이가 형제들은 불편해. 오늘 내가 살게 이게 훨씬 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는 말은 빈말이에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형제들이 여러분 자매들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을 때는요 구체적인 날을 지시합니다. 오늘 더원 마치고 아니면 이번 주말에 영화 같이 볼까? 밥 먹을래? 구체적인 말을 하는 언제라고 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선수들이에요. 그 말에 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지혜가 뭘까요? 저는 내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매들에게 굉장히 뛰어난 육감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매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형제들은 그 자매의 놀라운 육감을 다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막 형제 앞에서 여러분이 내숭을 떨면 그게 내숭인지 진실인지 안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대시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내숭이라고 하는 거짓은 제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매들은 이 내숭을 학습하고 또 실습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여성스러움의 내숭이요. 우리 자매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성스러움의 내숭. 내숭이 뭐라 그랬죠? 말을 바꿨지만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서워도 안 무서워도 엄청 무서운 것처럼 슬프지 않지만 눈물이 글썽글썽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바퀴벌레 막 맨손으로 때려잡고 추리닝 바지에 쓱 닦아도 돼요. 그런데 오빠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오빠 잘 잡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뭐 자동차 바퀴만 봐도 오빠 너무 무서워 오빠 이렇게 해야 형제들은 다 알아요. 이 자매가 나에게 아직 관심이 있구나.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간열품의 내숭. 하루 종일 밥 한 끼 안 먹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는 안 고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고래도 잡아 먹을 수 있어. 뭐 오빠 고래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매들에게 정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제들에게는 쇼크예요. 왜냐하면 자매들은 우리 형제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걸로 알고 큐티하고 이슬 먹고 출근하는 줄로 알아요. 새벽 이슬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이렇게 초록색 병에 들은 거 아니 참이슬인가요? 예.
세 번째 내숭.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움의 내숭. 책으로 꾸미고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 오늘 별로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오늘 별로지. 성실하게 따라서 하는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책으로 입고 책으로 꾸미고 나왔을 때 오빠 김태희가 나 나가 내가 나 이런 질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제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상식은 있어요. 그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 시험 듭니다. 네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좋음의 내숭. 형제가 손예진보다 네가 더 예뻐 라고 했을 때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좀 예쁘지 뭐 이렇게 가면 이제 헤어지자는 뜻이에요. 손예진보다 네가 더 예뻐 이렇게 형제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난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를 때려도 돼요. 입는니까. 몇 가지 일반적인 팁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 경험상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소개 안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내가 소개시켜주면 결혼하는 걸로 내가 조건 걸 테니까 하자. 그러면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가요. 여러분 조건이 너무 많아요. 무지개 너머의 왕자님은요, 무지개 너머의 공주님만 만납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조금 낮추세요. 무슨 드라마에서 한신 가져오고 또 이번에 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 또 한신 가져오고 자꾸 가져와서 모아놓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한 20년 전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새겨들을 사람은 새겨들으십니다. 성공한 결혼은 벤츠를 타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결혼의 기준을 여러분 어디 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매들은 바운더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사귀지 않을 거면 바운더리를 지키고 돌아가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지 않으면 문란해집니다. 내가 뭐 인기는 좀 있지. 이놈의 인기는 사그러들지도 않아. 내일 모레 블레싱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혼은 자매들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여러분들이 20대 때 감성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도록 하는 어떤 영적인 회춘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40 전에는 못 갑니다. 자, 모두에게 주는 데이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BLC 데이트 방법을 여러분 제안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교제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가 꼭 이 데이트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건 뭐냐면 B는 뭐냐면 북이죠. 책을 같이 두 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같이 읽게 됩니다. 같이 한 챕터씩 읽으면서 줄을 끊고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남녀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줄을 끊고 거기다가 이 상대편에 대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네가 더 뭐 보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였어 뭐 이런 어떤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챕터를 읽고 이번 주에 데이트를 만날 때는 이제 BL은 이제 레터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만날 때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주에 읽었던 그 챕터 안에 있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또 이 상처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이제 다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에 여러분 이 책 안에 있는 이 레터들을 읽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 권씩 두 권씩 모아가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의 서재, 엄마 아빠의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책들이 두 권씩 꼽히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책 두 권씩 살 필요 있어요, 뭐 팔아먹지도 못하게 낙서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데이트를 하게 되면 스스로의 약점과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워가게 됩니다. 자, 크게 네 번째, 싸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방정식은요,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싸우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싸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이 낭환집서에 보면은 조선시대 명필가였던 백호 임제일화가 나옵니다.
이 임재가 하루는 술을 거하게 먹고 말을 타고 가는데 어떻게 신발을 신었는가 하면 한쪽에는 남학신을 신고 한쪽에는 가죽신을 신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 하인이 주인님 그렇게 신으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임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허허허허 웃으면서 상관없다 문제될 거 없다 말 오른쪽에서 본 사람은 내가 남학신을 신었다고 할 것이고 왼쪽에서 보는 사람은 가죽신을 신었다고 할 것이니까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연인들의 싸움은 이와 비슷한 거예요. 형제는 남학신이라고 얘기하고 자매는 가죽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한쪽 면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리면 되는 거예요. 말에서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두 쪽 다 보이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에서 내리는 작업이 뭐냐면 바로 싸움입니다. 싸움. 뭐 UFC처럼 코피 터지게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 조금 더 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포장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이 바로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자라던 남녀가 살아온 남녀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은 조율이지 완전한 합일,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아직 싸운 적이 없어요. 저희 커플은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경우는요 나이 이 좋은 긍정적인 경우는 나이 40이 훌쩍 넘어가면서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의 통합 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지 여러분 어릴 때는 자기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단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서로 다치지 않고 잘 싸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이 뭘까? 싸움은 횟수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소한 싸움을 다툼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제대로 크게 싸우는 겁니다. 자잘한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한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잘하게 싸워도 있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때는 알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딱 모아놓고 제대로 싸우는 게 필요하죠. 참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참지 않는 것은 더 안 좋은 거예요. 몇 번은 참고 이해해야 합니다. 참기를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참기 어려울 때는 너무 꾹하지 말고 고민하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운을 떼우고 제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제대로 싸운다는 말은 막 대판 싸운다는 게 아니고 현명하게 싸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형제들 그럽니다. 난 여자랑 싸워서 접은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형제들하고는 빨리 헤어지세요. 이런 형제들은요 UFC의 챔피언인 이 사이보그를 한번 만나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싸움의 목적은 이해고 개선이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처음에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기려고 한 건 아닌데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저는 모든 자매에게 굉장히 나이스한 가이였거든요. 그런데 아내랑 교제를 하면서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있죠 갑자기 제 기준이 이렇게 있다가 확 올라가가지고 말하는 거 하나, 옷 입는 거 하나 다 마음에 안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싸우는 방법은 가슴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데 더 가까워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의 머리에 대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야 나 왠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형제가 보니까 자매의 머리에 대못이 박혀있거든. 그래서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매, 자기야 자기 머리에 대못이 박혀있어. 이랬더니 자매가 실망이야. 자기는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다가 미안해 많이 아팠지? 이랬더니 자매가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하고 손잡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대못이 박힌 채로.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현명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우회적인 공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싸움이라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격과 방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건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할 줄 알아도 여러분 싸울 때 이 공격과 방어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잘 싸우는, 잘 공격하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는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예. I 메시지를 쓰는 것이죠. You 메시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 한번 목사님이 제대로 싸우라고 그래서 오빠 잠깐 나와봐 가지고 딱 서자마자 너 진짜 짜증나 막 이러면 이게 유 메시지예요? I 메시지예요? 너 진짜 짜증나 너 졸지마 이것도 유 메시지죠. 네가 조니까 내가 슬퍼 이거 I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뭐 이런 식의 I 메시지를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은요, 특별히 어떤 말싸움에서도 마지막 말은 자매가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말은 형제들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말은 자매가 한다. 그 말에다 토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속상해도 좀 뭔가 내가 어필을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말은 자매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매들은 보니까 그냥 내가 말로 이겨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신혼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어디 이 옷을 사러 갔는데 아주 이 불쾌하게 하는 요 종업원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속상했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사모가 그것도 못 참아? 사모가 지금 어디서 불평이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속상하고 막 그때 어땠는지 모르겠다면 제 기억에 어떤 기억은 이렇게 정확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지만 굉장히 불행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이제 얘기하면서 아내도 이제 원하는 걸 저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잘 성실하게 못해주는 게 제가 인정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런 똑같은 예 어떤 아주 불쾌하게 하고 무례한 종업원을 만났으면 제가 막 같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참 이상하네? 막 이러면서 내가 한번 만날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끌어가면 이제 왜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고 또 아내에게 어떤 또 충고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싸우고 나서 여러분 자매가 끝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속 시원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하면 자매들은 반드시 감정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자기야 다음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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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라고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얘기해 줘야 돼요. 형제들은 집을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정도로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생각하고 자매들은 얘기하는데요 형제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헤어지자는 건지 나를 조탁했대 뭐 이러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건데 막 그러고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해주지 않으면 형제들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완전 막 물렸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든단 말이죠. 자, 다섯 번째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련의 아픔과 극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 수 없음 님이 나가셨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여러분 헤어지게 되면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헤어지래. 아멘?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지혜롭게 헤어지기 위해서 첫째는 헤어지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만날 때 같이 함께 나누어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헤어질 수도 있어. 분명히 해야 돼.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헤어짐을 두 번째는 객관화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인 감정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나 교육자에게 상담을 요구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미리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헤어질 땐 잘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힌트를 반복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랑 헤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경솔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헤어짐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헤어짐을 준비할 때까지 헤어짐을 여러분 유보시켜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되지 않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헤어진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 헛된 망상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든지 다시 돌아올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보지 마시고 바쁘게 지내시고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라는 세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를 싫어하게 되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질문은 이미 늦은 질문이에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감정을 다 인정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만 몰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 오랫동안 슬프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다가오고 올 때 그것을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누리시기는 힘들겠지만 슬퍼하셔야 됩니다. 시련은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특효약이 이미 처방되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생각보다 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슬픔은 여러분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떤 슬픔도 하나님이 처방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특효약이 여러분 다 낫게 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어지고 20대, 30대 여러분들의 그 시련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알아요. 절대로 평생에 잊지 못할 아픔일 거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 나 스스로도 추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와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시 헤어져서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의 배우자가 내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하등의 이유가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 사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잊지 않으면 내가 만날 배우자에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애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6개월에서 1년은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6개월 안에는 교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애도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청년들을 보면 헤어짐의 이유가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제3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애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제는 그 사람하고 했던 교제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눌 것은 이별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별을 사랑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별은 사랑의 꽃입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틀림없이 쓰라린 이별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죠. 이별 없이 연근은 사랑은 없습니다. 이별했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이별했기 때문에 더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별도 사랑입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이별이 사랑인 이유는 사랑을 가장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이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별은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자존심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픈 이별은 성장의 토대가 되어 차는 쪽보다 차이는 쪽이 훨씬 더 성장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이는 것이 복되다. 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이군요.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본 사람은요, 기다림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잘 알게 됩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힘든 게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셨던 주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시련은 신앙생활입니다. 시간의 힘을 빌어서 단념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계절이 지나면 꽃이 피듯이 이별의 시간은 푼익은 사랑에 어설프고 뜨겁기만 했던 나를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이 컸네.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별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이 쓰라린 헤어짐의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전념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젊음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든 헤어짐의 아픔을 겪었던 그 젊음을 소중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전심전력하여 성숙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젊은 날의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